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정부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시점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38%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면서도 가구 분리를 하지 않아 같은 가구원으로 간주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정부의 사전 청약제 도입으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청약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다음 달 개장하는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최대 교통대책인 지하철 연장 여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 당시 정부는 한 달 만인 12월 27일 서해우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6월 9,109억 원 규모의 서해우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발전계획 종료를 1년 앞둔 2019년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38%에 그쳤는데요. 그동안 연평도는 해수 담수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물이 부족하고 발전시설도 열악해 전기 공급도 자주 끊겨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종합발전계획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었다며 2차 계획에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다음 달 개장하는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최대 교통대책인 지하철 연장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6월 중 2차 계획안이 마련돼 8월에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선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지하철이 없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데요. 이를 위해 시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지하철 구축을 위해 2차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809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2차 계획 용역에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에 따른 정차역 위치와 역 개수, 노선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